하늘 빵 꺼놨나? 하나님이 아까 낮에 수박을 엄청 많이 드셨나봐. 연정아, 어제 교수님이 귀신 얘기해서 그런지 아니면 비가 많이 와서 그런지 응. 왠지 귀신 나올 것 같아. 에휴, 귀신이 어딨어? 갑자기 종전이디야? 비가 와서 그런가 봐요 누나. 좀 있으면 불 켜지겠지 뭐. 야, 분위기도 그럴듯한데 귀신 얘기할까? 또. 야, 세상에 무슨 귀신이 어딨다 그쵸? 귀신이 왜 없어? 너 영혼의 세계는 엄연히 존재하는 거잖아. 난 어쨌든 난 진짜로 맹세하고 귀신 같은 거 안 믿어. 야, 지금이 어떤 세상이냐? 이 화려한 21세기가 목절... 아이 자꾸나 얘 떨어질 뻔했잖아. 야 임마, 야 보고 보면 귀신인 줄 알았잖아. 아 진짜. 이게 점점 돼서 되게 놀랐네. 나도 놀랬던 저 때문에. 예. 난 초 있다. 어 잘 됐다. 저 초 하나 더 켜요. 아 이거 됐어. 하나면 다들 모이는데 뭐하러 둘씩이나 켜. 할머니 우리 귀신 얘기하는데 옛날 귀신 야야 귀신? 아이고 얘들이 귀신은 무슨 귀신? 아니 그래 귀신 얘기 같은 거 해주지 마세요. 뭐 옛날 귀신 얘기 뻔해. 화장실 갔는데 거기 화장실 귀신이 빨간 종이 줄까 파란 종이 줄까 그러면은 아니에요 전 신문지로 닦는데요. 그래서 그 다음날 또 화장실 갔더니 신문지 가져왔다 석관으로 줄까 조관으로 줄까 오줌 들어왔는데요. 이거 해주시려면 거죠. 이거 싫어요. 이 녀석아 그래도 무섭긴 무서워. 아 할머니 얘기해줘요. 아 좀 해주시오 그거. 너는 네 눈에 내가 할머니를 보이냐? 무섭지? 할머니 요즘 세상에 귀신이 어딨어. 아이고 내일 아침에 괜히 눈들 탱탱 부어서 나오지든 말고 어서 들어가서 어, 자. 할머니. 어서 들어가 자. 예예 예, 할머니 먼저 들어가 주무세요. 알았어. 네, 들어가 주세요. 근데 그럼 귀신이 진짜 있는 거야? 야. 귀신이 정말 있지. 있어? 나 사실 이거 동료비한테도 얘기 안 한 건데 아마 재작년 이맘때쯤 했을 거야. 밤늦게 학교 복도에서 혼자 나오는데 아주 우연히 중학교 때 단짝으로 지냈던 신영이란 친구를 만나게 됐어. 신영아! 너 신영이 맞지? 그래, 너 희망이구나. 야, 어쩜 이런 데서 다 만나니? 야, 넌 옛날 모습 그대로다. 그래, 넌 참 많이 변했다. 이 집에. 그리고 이사를 가면은 간다고 연락 좀 하고 가지 그렇게 소식을 딱 끊니? 실은 나 몸이 많이 아팠거든. 나 너 많이 보고 싶었어. 야, 아, 지금은 너무 늦어서 안 되고 우리 주말쯤에 연락해서 꼭 만나자. 여기다 네 번호 좀 적어줘. 자. 어. 그래, 내가 꼭 연락할게. 신영아! 제정신 좀 봐. 신영이한테 연락한다 해놓고서는? 여보세요? 신영이네 집이죠? 네, 어머니 저 기억하실지 모르겠어요. 중학교 때 친구 희진이요. 그래,